안녕하세요. 커빙포스트의 지훈입니다. 오늘 영상은 원두납품업체를 어떻게 하면 잘 찾을 것인가, 나에게 맞는 사람을 어떻게 잘 찾을 것인가에 대한 영상인데요. 사실 이 영상을 만들기까지 굉장히 많은 각오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로스팅 업체들에서 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망설였었는데,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자 저희가 8년간 원두를 납품하면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노하우들, 소비자들이 알았으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블랙로드 커피는 사실 처음에 원두 납품을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소소하게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커피를 전달하고 소개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싶었었죠. 왜냐하면 원두 납품 받으려면 이미 큰 회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리브레나 모모스 이런 데서 뭐 납품 받으면 되지, 우리가 그런 시장을 해야 되나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와 가까운 사람, 이 사람과 뭔가 같이 한다는 느낌,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트너사분들은 뭔가 저희에게 원두를 산다는 느낌보다 우리와 무언가를 같이 함께 하고 있다, 공유하고 있다, 뜻을 함께 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작은 로스터리들의 매력은 충분합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저희도 원두 납품을 시작을 하게 됐었고, 원두 납품을 시작하며 정말 다양한 많은 유명한 로스터리들의 블렌딩들을 맛보기 시작을 했었죠. 근데 생각보다 비슷했었습니다. 이 말을 말하면은 또 욕할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저같이 좀 평범한 사람, 딱 평균적인 정도의 미각과 후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제 입장에서 그냥 러프하게 맛을 봤을 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물론 미묘하게 차이는 다 있긴 하겠지만요. 물론 그 말은 이 시대의 로스터들이 생각하는 좋은 커피 맛이라는 게 비슷하다는 뜻도 있긴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맛과 향에 있어서 말이죠. 재료와 로스팅하는 방식, 가치관 다 다를 수 있지만 경험하는 사람의 느낌이 비슷하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납품업체 파트너사를 결정해야 될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피하시면 좋을 업체, 바로 부가적인 서비스가 너무 많은 곳입니다. 아, 그쪽에서 원두 납품 받으면 기계 관리해 주시나요? 메뉴 컨설팅 해 주시나요? 그러다가 청소까지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서비스들이 많은 곳들을 오히려 사장님들께서 조금 피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저도 이해합니다. 카페 오픈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다 신경 쓰기 어렵고 굉장히 두렵다는 사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것들을 핸들링할 수 있을 만한 업체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머신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점검 주기라던가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되는지 그 업체에 문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메뉴 같은 경우에도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메뉴를 개발하는 게 훨씬 더 퀄리티가 좋을 것이고, 좋은 직원과 함께 사장님이 연구해서 엄청난 메뉴를 만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부가 서비스가 많은 로스터리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커피에 힘이 조금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커피를 납품받고 싶으면 당연히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겠죠. 솔직히 저희가 해보면 커피 원두의 맛을 유지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블렌딩 하나를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물론 좋은 커피를 잘 셀렉해서 양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시간 동안은 유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들이나 로스팅하는 방식이나,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부가 서비스가 많은 곳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일들을 하는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커피 맛이 예전 같지 않아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힘든 것이 로스터입니다. 그런 로스터에 여러분들이 커피를 납품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 로스터들이 해줄 수 있는 부가 서비스가 너무 많다, 그러면 일단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블렌딩이 너무 많지 않은 곳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한국에서도 유명한 업체들을 보면은, 유명하다기보다 이제 커피를 열심히 하는 곳들인 경우에는 블렌딩 종류가 3개에서 5개 정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원두들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맛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말입니다. 근데 블렌딩 자체가 10개를 넘어가는 곳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관리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개의 블렌딩이 모두 다른 맛을 낸다고도 쉽게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0개의 블렌딩을 지금 당장 만들 수는 있습니다. 다 다른 맛이 나도록. 하지만 그 맛들을 3개월 동안 유지한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3개월 만에 사라지는 어떤 블렌딩을 쓰실 건가요? 그게 아니시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블렌딩에 집중하는 곳들을 찾는 게 필요한 것이죠. 네, 또 한 번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희 역량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밖에 유지 못할 수도 있고, 진짜 잘하는 곳들은 10개 이상도 관리를 잘하는 곳도 있겠죠. 그것만 관리하는 부서가 꽤 많이 있을 경우에 말입니다. 세 번째는 합리적인 가격선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커피더라도 너무 비싼 가격에 쓰실 필요가 없는 것이고, 아무리 내가 싼 커피를 찾더라도 이 이상 싸게 되면은 때로는 정말 위험한 커피를 쓰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크게 상중하로 나눠서 가장 좋은 등급의 커피, 어떻게 말하면 산미 있는 커피일 수가 있겠죠. 근데 산미 있는 커피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맛이 다른 커피가 에티오피아 커피입니다. 안정적으로 일정하게 수급이 되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업체들에서 하이엔드급의 블렌딩에는 에티오피아 커피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커피 블렌드의 대략적인 가격은 3만원 초반대로 많이 형성이 되는 편입니다. 그것보다 더 비싸다면 또 다른 부가적인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하이엔드급의 블렌딩은 3만원 초반대에 많이 형성이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산미 있는 커피를 매장에서 판매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산미 있는 커피 하나만 판매한다는 것은 손님들보다 이 사장님들의 사명감 때문에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일반적인 무드의 카페에 이런 커피를 판매하게 되면 많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커피가 연하다, 시큼하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고, 오늘도 그런 얘기를 저희 파트너사분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사장님이 이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데 판매하다 보면 손님들의 리뷰나 이런 것에 안 좋은 후기가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나는 정말 좋은 커피를 더 비싼 가격에 쓰고 있는데 그런 후기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산미 있는 커피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다른 부가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커피를 판매하는 바리스타의 전문성이라던가, 그 커피가 제공되는 방식이라던가, 핸드드립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전달되는 게 아닌 이상 사람들은 이 커피가 내가 평소 마시던 커피와 다르다라고 느낄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중간 단계의 블렌딩이 많이 있습니다. 약하게 볶은 커피가 아니라 중간 이상으로 볶여진 다소 다크 초콜릿 같거나 산미가 그렇게 강하지 않는 블렌딩이 아마 한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아메리카노용 원두일 것입니다. 이 정도의 커피일 경우에는 너무 비싼 가격에 쓰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비싼 재료와 싼 재료를 강하게 볶으면 좀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선, 개인적으로는 25,000원에서 30,000원 사이에 많이 형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격을 생각하시면서 선택해보시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저가에 있는 커피 같은 경우에는 20,000원 정도 선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것보다 너무 싸지면은 물론 그렇게 로스터리가 자기의 마진을 극도로 포기하고 하는 곳도 있긴 할 겁니다. 하지만 너무 가격을 싸게 받다 보면 정말 위험한 일이 생깁니다. 들어가는 재료 자체가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싼 가격의 원두를 받는 것에 혈안이 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한 달에 1톤 정도의 커피를 소비한다 그러면은 몇십만 원이 아껴질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면 적당한 가격대의 커피를 지키면서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요소는 배송입니다. 저도 처음에 원두 납품을 시작할 때 이 배송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걸림돌이 될지는 몰랐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카페를 운영하다 보면은 원두 주문하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저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많은 업체 사람들이 내 매장에 사람들이 얼마나 올지 예상 못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에는 CJ 택배를 쓰고 있었는데 하루 만에 배송이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사들의 전화를 받으면 거의 70-80% 이상이 원두에 대한 얘기보다는 배송이 언제 오나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물어보셨던 적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그게 너무 고민이 되다 보니까 근처에 있는 분들은 퀵으로 보내기 시작했고, 근처가 아닌 분들은 우체국 택배를 활용해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체국 택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로스터리에 그렇게 쉽게 계약을 안 해주더라고요. 양이 어느 정도 이상 돼야 됩니다. 한 달에 500건, 한 달에 1000건 정도의 택배를 보내야 계약을 해주는 곳이 우체국 택배인데,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우체국 택배와 계약을 한 뒤로는 정말 배송이 언제 오냐라는 그런 연락을 7% 정도는 줄인 것 같습니다. 우체국 택배는 거의 하루 만에 배송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역에 있는 잘하는 로스터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서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길 거예요. 그냥 내가 핸드드립에서 내가 마시는 커피라면 하루 이틀 늦어지는 게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매장에 판매해야 되는 원두가 다 떨어졌다 그러면 영업을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다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를 찾으셔야 됩니다. 블렌딩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브랜드의 납품을 받으셔야 굉장히 많은 것들이 쉽게 해결이 됩니다. 커피라는 것은 생각보다 선입견이 많이 들어갑니다. 똑같은 커피이지만 챔피언이 내려주는 커피와 내 친구가 내려주는 커피는 맛이 다를 것이고,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마시는 커피와 너무 기분이 좋을 때 마시는 커피는 엄청나게 맛이 다를 겁니다. 맛이 똑같아도 생각과 나의 기분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게 느껴지는 정도로 커피 맛이라는 것은 미묘하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브랜드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사용하는 원두는 느낌이 다를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원두를 내 고객들에게 제공한다. 내가 존경하는 로스터의 커피를 손님들에게 제공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공할 때 마인드가 다르게 됩니다. 아, 이 커피 맛있는지 모르겠다. 맛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의심하면서 드리게 되면 손님들도 그것을 전달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 오늘 커피 정말 맛있습니다 라고 확신에 찬 느낌으로 커피를 드리게 되면 손님들도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일본에 놀러 갔을 때도 거기서 제공하는 바리스타가 오늘 이거 끝내주게 맛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줬었는데 이상하게 그 커피가 계속 기억이 나더라고요. 커피 맛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그들의 커피를 판매하는 것에 자부심이 넘칠 만한 그런 곳과 함께 협업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한국에는 정말 다양한 로스터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마이크로 로스터가 있는 나라일 것입니다. 조금만 더 주변을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카페를 오픈하시는 거 정말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오래 협업할 파트너사를 찾는 것도 시간을 들여서 잘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커피 맛도 중요하지만 그 브랜드의 가치관도 보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